저희가 골반 이완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한번 바로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팩트체크 도착했습니다. 하나씩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제왕절개뿐만을 하면 요실금과 같은 골반 이완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 제왕절개니까 자, 또 헷갈리게 한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말라고. 하나, 둘, 셋! 셋. 에잉! 빠밤! 저는요? 아, 이거는 그래도 배우자의 출산을 경험한 분. 그래. 전혀 아, 경험이 없는 분에게 나뉘었네요. 당신만 딱 틀리잖아. 그러니까요. 어? 여러분, 나를 따르라! 우리 외손녀가 3명. 딸, 딸, 아들, 9살, 7살, 5살. 3명 다 우리 딸이 제왕절개 분만으로 3명을 낳았다는 거. 아~ 옛날에는 2명만 나오면 안 된다 해서 와. 저것들이 결혼하기 전에 내한테 결혼시키더라고. 5명 놓겠습니다 해놓고 이 새끼들이 제왕절개 2명만 놓고 취하려고 했더니 아 요새 의술이 발달돼가고 3명까지 가능하대요. 그래서 3명을 낳았는데 저는 자비탑이 틀리든 맞든 이 생각으로 했습니다. 요실금과 같은 골반 이완증이 제발 발생하지 말았으면 해서 오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절개 분만한 사람은 안생입니다. 오! 그랬으면 뭐 좋겠지만 제왕절개가 오히려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더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출산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미 뱃속에서 커질 대로 커진 이 작은 사까지 이미 그쵸? 그렇죠.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뿐만을 한다고 해서 뭐 어떤 그런 효율적인 부분들이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가보지도 안 하고 저 나가보지도 안 하고 더 잘한다고 똑똑한 척 해서 아니 본인은 나와봤습니까? 그거 진짜 아나 우리 딸 아들 다 봤지. 우리 손자 다 봤잖아 나는. 우리 마음으로 나왔어요. 내가 지금 그 사진 다 보여줘야 돼. 이 사람들이 참말로요. 분만 씨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알아요 힘든지 알아. 자궁도 없으면서. 그래. 진짜. 그 차원보다 더한 마음이 있잖아 마음. 우리 나 지금 안 써서 그렇지. 아무튼 관심 그래. 많다고. 자 지금 원장 정답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요. 큰일 난다 이거는 진짜. 아 저도 자궁이 없는데. 하지만 정답은 네. X입니다. 큰 소리 치시더니. 그래. 아니 왜죠? 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막연히 생각하면 사실 제왕절개니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긴 했거든요. 예. 예 빈도는 적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그 증상이나 그 이제 발생 빈도는 적어요.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거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 되게 중요한데 네네. 이 임신 중에 운동을 전혀 안 해서 이제 뭐 이 모든 이제 몸의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지는 상태거나 이렇게 되면은 쌍둥이거나 뭐 이럴 경우도 그 똑같죠. 아기가 커지는 경우, 네. 자궁이 커지는 경우 그러면 인대가 임계점 이상으로 늘어나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뱃속에 아기 너무 크게 키우지 말라고 대부분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 요 정도 된다고 봐야 되네. 우리만 조금 맞는 걸로. 그렇지. 예. 약간은 뭐.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은밀히 얘기하면은. 어쨌든 뭐 그간에 또 가족들의 경험을 살려서 두 번째 네. 문제부터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두 번째 자. 보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골반 이완증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 이거는 뭐. 진짜. 운동하고 안 좋은 게 뭐 있어? 하나 둘, 둘 셋. 아 이거 뭐 또 갈리네요. 또 갈리네요. 또 나만이네. 아니 뭐 저부터 얘기해볼까요? 네네. 네 운동을 하게 된다면 조금 줄일 수는 있으나 100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의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정도는 되겠지만 그래도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우리 자궁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가해졌겠어요. 손상이 갔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별개일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그 요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강화를 좀 하기 위해서는 네. 예, 우리가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예, 앉아서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요 운동을 이게 이완수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네. 얘가 좀 단련이 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좀 해본다면 장기간에 이어서 그렇게 되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요즘에 이제 젊은 부부들은 케겐 운동인가 뭐 이런 운동을 직접적으로 해야지만 옛날에 이제 부산분들은 그냥 가서 농사 짓고 마늘 캐고 고구마 캐고 라고 위에 거 따고 뭐 뿌리 뽑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운동이 됐어. 임신하고도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니까 순풍수풍 12명씩 낳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맞죠. 죽나? 그래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사시고 계시잖아. 진짜 옛날 사람 같은 말을 진짜. 그런 것이 다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었지만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운동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발생. 진짜 이거는 좀 맞다하자. 아, 우리 어머님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발언을 듣고 붕괴한 어머님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속상해하고 계시잖아. 저 아도 안 나오면 양반이 뭐라 하노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까지는 같은 편은 그래. 아닙니다. 네. 오, 손절이네요. 아, 김재 씨 빠른 노선 정리. 네. 아무래도 노동과 운동은 좀 다르겠죠. 다른 거죠. 맞아요. 네. 아무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내가 맞는다면? 네. 정답 X입니다. 아! 뭐 하세요 지금? 아, 진짜 두 분. 케겐 운동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죠. 아, 도움은 네. 되지만 지금 오늘 그 한다미 씨가 산부인과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제가 할 답을 다 해주셨어요. 이제는 가족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네. 답을 다 해주셨어요. 이게 그 케겐 운동 되게 좋은 운동이죠. 케겐 운동으로 많이 예방됩니다. 그 빈도를 많이 낮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예 안 생기게는 할 수는 없어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분만 과정이라는 게 되게 고귀한 가족 과정이잖아요. 뭐 우리 뭐 종교에서 보면은 아기를 낳는 거 그 자체도 원죄다 뭐 이렇게 돼 있던 게 사실 몸에 어떤 스크래치 남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이제 운동으로 모든 걸 커버해 버리겠다. 이러면은 이제 자기 병을 좀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못 알게 되면은 자기 병 키우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어떤 문제가 이제 운동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다는 거고. 물론 반드시 운동은 해야 되죠. 임신 중에 케겔 운동하면은 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순산을 위한 운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케겔 운동을 하면은 정말 중요한 거는 순산을 하는 문제보다는 출산 후에 몸이 회복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빈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X입니다. 조금 더 우리네 어머님들의 마음, 네, 아내의 마음, 따님의 마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빙의하세요. 딱!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들어갑니다. 자궁 탈출증이 심해서 자궁 적출 수술을 한다면 이 자궁 탈출증의 완치가 가능하다. 아, 이거는 너무... 이거는... 근데 이거는 사실 듣기만 해도 조금 뭔가 이렇게 탈출? 적출?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덜컹하지 않나요? 자, 무섭긴 한데 하나, 둘, 셋 나단 이번에 갈렸어요. 네, 팀이 생겼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궁 적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또 심각한 단계까지 갔다는 소리인데 그럼 적출하고 나면 이제 자궁 탈출할 일이 없으니까 뭐 완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 계획이 이제 끝나셨다면 충분히 자궁 적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몸에서 자궁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치. 원인이 되는 장기를 이미 드러냈는데 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가 없고 그치. 아니 머리가 이제 탈모가 생겨가지고 머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또 탈모가 오진 않잖아요. 네? 본인 얘기인가요? 네, 제가 나중에 벽걸 잃을 수도 있긴 한데 아 뭐 어쨌거나 네? 네, 저는 네. 완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사실 저도 오를 하고 싶었어. 근데 네.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궁 탈출증이 생겨서 턱 털을 냈어. 그럼 왜 이걸 문제를 내요? 아 문제자의 의도를 네. 또 이렇게 아, 잘 생각해보세요. 없는데 그런 문제를 내.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유방암 이야기할 때도 유방암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들게 뭐 머리도 가고 허리도 가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처럼 이런 증상도 다른 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듯이 그냥 자궁 출출증 자궁이 없어 그럼 안 걸리. 끝나는 걸 왜 쉴데없이 이렇게 문제를 내냐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있었다면 저도 X를 들었을 것 같은데 자궁 탈출증이라는 게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자궁이 다른 데로 간 거잖아요. 그럼 틀어진 거지. 가운데에 폭발했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갔다 말이죠. 그럼 이 빈자리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 우리가 치아를 하나를 뽑았을 때 나머지 치아들이 모이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자궁에 빨리 뭘 끼워줘야 된다. 일단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아, 씨, 짝짝짝 하나 맞췄다. 원장님. 참말은 이거 제가 맞지 않습니까? 아, 정확하죠. 네. 아, 정확한가요? 아, 정확하셨어요? 이게 바로 MC다. 아, 네. 이게 바로 MC 옆에 있는 사람이야. 할까? 이게 보니까 MC랑 자리가 멀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가 보네. 안 들리나 봐요. 자리 한번 바꿔드려요. 아, 이 실제로 우리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네. 자궁 적출술은 자궁 탈출증, 자궁질 탈출증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자궁질 탈출증의 위험 요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궁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자궁 중에 인대의 문제거든요. 야, 이 인대가 같이 모여 있느냐, 이렇게 제자리에 붙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궁 적출했는데 이 인대를 안 모아놨으면 당연히 다시 빠져나오죠. 아,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질환으로 이렇게 자궁 적출하는 경우가 있으면 산부인과에서 그런 경우에는 인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암 수술하는 데까지 신경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궁 탈출이 있어서 자궁 적출하고 진입구를 막아버리는 옛날식 수술이에요. 요즘에는 인대 보강을 하는 수술을 하지만은 아직도 이제 그런 자궁 적출하는 병원들이 적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궁 적출을 하고 나서 재발률이 거의 한 35에서 50%예요. 와. 네, 그래서 실제로 대박이야.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MC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출로는 이 자궁 탈출을 재발을 예방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생각보다 정말 다 세부적으로 유기적으로 인대와 근육으로 연결이 돼 있구나. 저 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골반이 환증에 대한 정말 생소한 팩트 체크들이었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